의자가 없어, 의자가 없어, 의자가 없어. 주문. 주문. 형 꿈이 마블 배우 되는 게 꿈이었잖아. 아니야. 뭔데? 나 일하기 싫지. 나 삼성동 설거지 담당이야. 난 무시하지 마. 由饮食堂节目班底打造的全新综艺《瑞正家》即将开播，由李瑞正升职成为社长，带着朴叙俊、郑有美、崔宇植再次共同出演，加上 BTS 的成员 B 金泰亨加入，成为全新实习生，一起到墨西哥经营韩式小吃。日前预告片陆续释出，勾起观众好奇。啊，你有几只椅子没拿呢？为什么？椅子没拿，为什么？椅子没拿。주문，주문，주문。 혹시 손 남는 분? 네, 손 안 나와요. 预告中，瑞正家展示出与饮食堂不同的风格面貌，五个人也是各司其职，手忙脚乱准备开店，而新实习生 V 成为了洗碗王，在厨房努力洗碗打工，朴叙俊还展露出想当社长的野心，爆笑轻松的互动让粉丝超级期待，节目即将在2月24日首播。这个一比这个可以接着是关。빵빠방이 될 거야. 형 꿈이 마블 배우 되는 게 꿈이었잖아. 아니야. 뭔데? 나 일하기 싫지. Wanna come to our restaurant? Do you guys wanna come to our restaurant? Hi. 어. 나 삼성동 설거지 담당이야. 나 무시하지 마.